안녕하십니까. 올댓비드의 노페이스입니다. 오늘은 심청설화의 유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심청전은 우리나라 대표 한글 소설이며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유래에 대해선 다른 소설에 비해 말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추장전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전라도 남원으로 통일되어 있지만 심청전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책마다 다르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라남도 곡성에는 심청 한옥마을이 조성되어 있고 매년 심청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마을에는 예로부터 심청이가 살았다고 전해져 내려오며 심청이가 물을 마셨다는 우물과 목욕을 했다는 옥녀탕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곡성 관음사에는 심청이에 대한 눈에 띄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관음사는 백제 분서왕 4년 창건되었는데 창건에 대해 적고 있는 관음사 사적기에는 한 효녀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원홍장으로 맹인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한승려을 통해 중국인을 만나 돈을 받고 중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후 원홍장은 고국을 그리워하다가 불상을 만들어 고향 땅으로 보냈다고 하며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기뻐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심청전과 하도 유사하여 일부에선 관음사 사적기를 심청전의 원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답니다. 관음사 사적기에는 원홍장이 불상을 보낸 시기가 3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입니다. 관음사를 소개한 글에는 진나라 홍장왕후가 보내온 금동 관음상을 모시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금동 관음상은 대부분 유실되어 얼굴 부분만이 남은 것을 전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곡성이 심청전의 유래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우리나라의 심청과 관련된 지명과 전설이 남아있는 곳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는 몇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근처에 험한 백길과 사찰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항해를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 심청설화가 전해진 곳에 신앙의 형태로 변화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심청이의 유래로 꼽히는 곳이 국내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절강성 주상군도에는 심청전에 등장하는 지명이 여럿 있습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한반도와 일본과의 교류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도화도는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 최고의 도교 성지였습니다. 이 지역에 의미심장한 항구가 있습니다. 바로 신가문항입니다. 이곳에서 심씨는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해양 상인 집안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심씨의 족보와 비석들이 모두 소실되었다고 합니다만 일부에선 이곳의 도교와 함께 심청설화가 한반도 일본으로 전달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답니다. 마치 견우와 직녀와 같이. 지금까지 올댓비드의 노페이스였습니다. 영상이 괜찮았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